안녕하세요. 빨치름 선수 백상열입니다. 2월 국가대표 선발전 시합이 얼마 안 남았고 또 5월에 이제 아시아 대회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올리려고 하고요. 또 팔씨름 훈련은 다른 웨이트라든지 기본 운동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서 따라 하시거나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신경 쓰면서 훈련하는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제 바깥쪽을 이용한 팔씨름의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꺾고 팔을 넘기고 당기고 하는 이 안쪽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깥쪽에 두는 거고요. 이 두 방향의 근육들을 연계시키고 또 하나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밴드를 이용한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팔씨름 밴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구매하신 분들 혹은 집에 가지고 계신 밴드로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은 좀 풀어놨기 때문에 바로 본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섰을 때 한 2시 방향, 그리고 높이는 제 머리에서 눈높이 사이 정도로 밴드를 고정시켰고요. 지금 밴드의 개수는 5개입니다. 5개 정도면은 상당히 큰 텐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제 교착 상태라든지 큰 힘을 쓰고 있는 구간에서 몸의 빈틈이라든지 근육의 연계가 좀 흐트러진 부분들을 좀 감각들을 찾고 좀 차곡차곡 쌓는 그런 감각을 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뭐냐면 비록 이제 정면에서 당기는 게 아니지만 당기는 방향에 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건 잘 몰라요. 팔꿈치를 펴는 이 방향, 이렇게 누르고 넘길 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편 채로 2두와 3두 쪽에 같이 힘을 주면서 이 팔꿈치 쪽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등과 여러 근육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내 영역 안에서 잡고 있는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강도를 느끼기 위해서 천천히 당겨주고요. 지금 대략 한 3cm 정도 당기는데도 아주 강력한 텐션 느낄 수가 있어요. 머리나 몸으로 확확 치는 게 아니라 몸의 센터, 이 코어 쪽에 중심 확실하게 잡아두고 등의 견갑과 바깥쪽 그리고 몸통의 연계들을 생각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찾아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까지 텐션을 올렸는데 오는 범위가 길지 않죠. 제 경험상 밴드 훈련에서 뭐 이렇게 치는 훈련들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이제 홀딩하는 방식의 훈련이 이 주변에 팔꿈치 주변에 이 견갑 주변 뭐 이런 곳들의 인대 그리고 근육들 힘줄 이런 부분들을 감각을 키우고 연계를 더 높여주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은 한 2분 정도, 길면 3분 정도 주시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바깥쪽과 안쪽의 연결을 챙기고 마찬가지로 팔꿈치 주변에 힘을 빡 주고 있어요. 자, 실전 팔씨름에서 이런 상태가 되면 우선 호흡부터가 상당히 곤란해지고요.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좀 다른 방향으로 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장기전에서 지구력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몸을 쓰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힘의 운영을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팔꿈치는 많이 받고 있지 않고요. 그냥 살짝 갖다 대는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주변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과 선두와 등의 광배들을 이용해서 팔꿈치가 놀지 않게 확실하게 이 안쪽에서 컨트롤이 되어줘야 돼요. 자, 누가 팔꿈치를 받고 팔씨름을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팔꿈치를 받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팔씨름을 할 수 있고 힘이 더 걸릴 수가 있는데 누르면서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튀어서 나가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축이 강하게 형성이 돼서 몸의 운영에 대한 그런 방향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전엔 제가 팔꿈치를 받고 경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받지 않고 몸통으로 운영하는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꿈치를 살짝 띄어볼 테니까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 때 이쪽에서 이제 바깥으로 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몸을 약간 돌리더라도 손과 팔꿈치가 이 안쪽 영역에서 확실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끌고 가는 뒤에서 밀어줘서 회전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스타트 방식이 좋고요. 힘을 뺄 때는 천천히 빼주시는 게 부상 방지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살짝 띄고서도 비슷하게 이제 힘이 걸려야 되고 이때 만약에 팔꿈치가 빠지는 방향이 된다면 두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내가 팔꿈치를 축으로 두고 몸의 중심과 머리 왼쪽 어깨를 내던지면서 치고 있진 않은가.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자, 또 한 가지는 팔꿈치를 지키고 안정시키는 이 몸통의 힘이 부족해서 이게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최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 5에서 10%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기본적으로 한 3세트 정도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시면 이 관절 주변이 이제 뻐근해지면서 훈련한 느낌이 드실 테고요. 이때 만약에 어깨 전면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강도를 좀 낮추시고 몸을 체결하는 더 강하게 수축시켜서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더 검토해 보시고 키워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특히나 이 골프 엘보 쪽 이제 인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이쪽 힘줄 쪽에 부상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